얼굴에 수분이나 유분이 적어서 건조한 사람은 실제로 잔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피부 노화가 좀더 빨리 올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외래에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 피부가 좀 얇다는, 사실은 좀 진피층이 얇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상대적으로 유분이 많은 피부는 진피층이 두꺼운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잔주름이 형성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속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어려 보이는 얼굴은 피부 탄력도 얼굴의 윤곽이나 표정에 관여하는 깊은 주름이 같이 관여하므로 지성 피부가 동안이다.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.